안녕하세요. 2018 로버월드 현장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최혜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SBB 테크인데요. 담당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SBB 테크 대표이사 이브락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SBB 테크에 대한 좀 회사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세라믹 베어링을 위주로 해서 로봇 구동 장치를 많이 만들어 왔던 회사입니다. 로봇 수리도 많이 해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봇 핵심 부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들인데요. 이거는 정밀 제어 감속기입니다. 로봇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품입니다. 기술도 굉장히 고난도가 높은 기술이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로봇 모듈 조인트를 개발을 했고, 이 조인트 모듈을 이용을 해서 6개를 연결하면은 6축 로봇이 되고, 또 요걸 3개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스카라 로봇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제네레다, 즉 이제 동력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솔루션별로 만들어져야 할 수많은 로봇들이 있는데, 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자재들은 우리 SBB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봇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우리 SBB를 찾아오시면은 90%까지 로봇 만드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이 제품들이 주력 제품이신 거죠? 네, 주력 제품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해서 데모 장비한 것은 육관절이라든지 또는 커피 머신이라든지, 뭐 여기 전시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볼트 조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솔루션의 로봇들이 저희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제 로버월드 전시회는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된 가장 큰 전시회입니다.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많은 로봇이나 로봇 파트나 로봇 관련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은 앞으로 어떤 로봇을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8 로버월드에서 아나운서 최혜빈이었습니다.